오늘 아침에도 저는 마뉴팍투라 네. 맥주 샴푸와 함께했습니다. 어찌나 개운하든지. 네. 우리 김프로님도 항상 그럼요. 맥주 샴푸죠? 네, 가끔은 네. 이제 흡입도 하죠. 네, 맥주 머리 감으시다가 거품이 생기면 거품을 흡입한다는 우리 김프로님이십니다. 자, 먹지 말고 두피에 양보하세요. 오늘은 우리 염블리 차장님과 조금 더 일찍 만나서 아주 네. 좋습니다. 우리 염승원 차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우리 염승원 차장님 오늘 금요일입니다. 네. 네, 어제 빅히트는 흘러내렸고요. 오늘은 어떻게 됩니까? 아, 근데 이제 저도 몰랐는데 네. 그 제가 저희 딸한테도 한번 물어봤더니 그러니까 그 주변에도 좀 그런 게 있었나 보니까 암이 있잖아요. 암이. 네, 네. 암이가 당연히 뭐 빅히트 엔터 그러니까 BTS의 소속사가 빅히트 엔터니까 그것도 이제 좋게 생각하는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왜? 아, BTS는 사랑하지만 BTS는 좋아하지만 뭐 소속사까지 좋아하지. 근데 그게 꼭 아미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 그 연예인 좋아하시는 분들이 소속사까지 좋아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수 자체를 좋아하는 거지. 아. 회사를 좋아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아미가 뭐 빅히트 엔터 주주가 될 거다. 한 주씩만 사도 얼마냐. 이거는 좀 약간 우리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요. 아. 실제 알아보니까. 예. 그렇습니까? 예. 네.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따님이랑 좀 어제 좀 얘기 좀 하시죠. 아셔서. 예. 어제 아니 그 알더라고요. 급 나간 걸. 아. 몇 살인데? 저 초등학생. 초등학생이요? 6학년 이제 중학생 되는데. 근데 알아요? 어. 왜 워낙 이쪽에 3학년 때부터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쪽이라는 게 뭐 주식 쪽? 아니. 아미 쪽? 뭐 아미든 뭐 예. 많잖아요. 그 남자. 보이그룹인데, 예, 네, 보이그룹. 그래서 그 따님은 어느 그룹을 제일 좋아합니까 혹시? 따님은 이 빅히트 소속인데 뉴이스트라고 네. 있어요. 뉴이스트. 네, 뉴이스트. 아. 예전에 그 뭐죠, 그 워너온이라고 아세요? 워너온이란 그룹에서 이제 거기 프로듀스 101 해가지고 거기서 네? 이제 뭐 나왔던 그룹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이번에 빅히트에 편입된 것 같더라고요 회사가. 아, 뉴이스트. 네. 아, 빅히트가 저 그룹들을 잘 만드는 모양이군요. 만든 건 아니고 인수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예. 어쨌든 뭐 보는 눈이 좀 있는 모양이네요. 네. 예. 따님 마음에 드는 거 보니까. 자, 그러면 이슈 체크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예. 아까 뭐 수소차 얘기도 좀 해주셨는데 오늘 이제 배터리 관련해가지고 좀 얘기들이 나온 게 몇 개 있어서 말씀드리면 어제 좀 뉴스가 나왔는데 현대차하고 현대글로비스하고 네. LG화학이 이제 29일부터 배터리 리스 사업을 한다. 업무 협약을 좀 맺는다고 이제 보도가 나왔는데 네. 일단 이제 이게 뭐 좀 생소한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차는 그대로 있는데 이제 배터리는 없는 거죠. 배터리만 비어 있고 이제 배터리 이제 앞으로 리스를 해가지고 교환을 하는 거죠 한마디로 배터리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리스하는 그런 개념으로 간다고 하는데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워낙 그 배터리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요 테슬라도 반값 하려는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이제 배터리 가격 낮춰가지고 대중화 시키겠다는 건데 배터리 가격이 한 40% 정도 차지하니까 이거를 어쨌든 이제 어떻게 보면 배터리 가격이 빠져버리는 거죠 전기차 살 때 그렇게 되면 40% 정도 가격 하락이 있고 물론 이제 그 전기차 사신 오너분들은 이제 월 구독료 개념으로 내는 거죠 리스료를 네. 네, 배터리만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좀 전기차 이제 앞으로 구매 보조금도 줄어들 텐데 네. 전기차 이제 인프라가 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데 요새 현대차하고 좀 LG화학이 약간 좀 미묘하잖아요 코나 EV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업무 협약을 이렇게 한다는 건 뭐 아직까지 관계가 좀 좋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지고 그 이유 중에 하나 또 LG화학의 생산량이 제일 많잖아요 지금 뭐 압도적으로 전 세계에서도 많기 때문에 현대차 입장에서 선택지가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 중국의 니오가 이미 이걸 하고 있더라고요. 8월 달에 그 어제 이제 중국의 니오 주가가 22% 올랐다고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전기차. 네. 중국에서. 근데 이 회사가 CATL하고 같이 하나 조인트 벤처를 설립해가지고 이 리스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월 한 천, 그러니까 이 전기차 가격이 한 1200만 원 정도가 감소를 한다고 합니다. 이걸 했을 때. 그래서 이것도 역시 월 구독 방식이고 다만 이제 단점은 배터리를 이제 그 교환할 때 그 교환소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게 좀 단점이긴 하지만 중국에서 이제 이런 좀 생태계가 이미 발달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도 좀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시작이 되고 있어서 전기차 뭐 생태계 활성화 측면에서는 되게 긍정적인 뉴스인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서 좀 나왔던 뉴스 중에 하나가 현대글로비스가 여기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 얼마 전에 뉴스 나온 게 있잖아요. 그 현대글로비스가 중고차 사업하겠다. 네. 그런 게 나왔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또 여기에 굳이 또 현대글로비스를 지금 일단 넣어가지고 현대글로비스가 이걸 운영을 하거든요. 이 중간에서. 근데 그 배경으로 이건 신문 기사니까 그 기자분의 생각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 기사에서는 이번에 이제 정의선 회장이 됐기 때문에 지배구조 이슈가 이제 좀 떠오르고 글로비스 대주주죠. 네, 정의선 회장이. 그래서 글로비스 쪽 가치를 좀 키우려는 게 아닌가. 그 뒷면에는 그러니까 중고차 사업도 하고 왜냐하면 뭐 운송만 해가지고는 가치가 엄청나게 창출되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뭔가 밸류를 좀 올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뒷배경에는 좀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아마 현대글로비스 최근에 좀 주가 좀 강하긴 한데 아마 이런 이유들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폴란드 향이 이제 LG 화학향이죠. 그래서 국내 동박 이제 전지박 업체들의 수출량 데이터가 나왔는데 네. 9월 달에 그 한 무려 323%나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전기차 배터리 지금 생산량은 좀 급증하고 있는 게 이 수치로도 좀 확인이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삼성 SDI 좀 얘기해드리면 SDI가 사실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전기차 그러니까 배터리 전문 회사니까 투자하기는 되게 편하잖아요. 그 퓨어 플레이어인데. 문제는 LG화학보다 좀 미진한 게 너무 생산량이 작아요. 네. LG화학이 올해 100기가와트 정도 지금 이제 연말까지 예정이 돼 있는데 지금 20기가와트밖에 안 되거든요. 삼성이. 그래서 지금 현저히 좀 떨어져 있는데 네. 헝가리 공장 증설을 해가지고 일단 두 배 정도 늘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10기가와트 정도 일단 생산을 하고 추가로 10기가 더 늘린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도 이게 좀 그러니까 삼성의 전략인지 모르겠는데 전기차 쪽에서 그러니까 배터리 쪽에서는 LG화학에 굉장히 늦은 것 같아요. 이 설비 투자 자체가 그래서 앞으로 뭐 맹추격을 할지 모르겠지만 아직도 이 격차가 좀 너무나 지금 벌어져 있기 때문에 네. 좀 뒤늦게라도 이렇게 증설하는 건 긍정적인데 규모 면에서는 아직도 조금 부족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지고 근데 뭐 그 뉴스도 있더라고요. 이번에 그 이 배터리 그러니까 잘못된 건지는 우리가 뭐 아직은 알 수는 없는데 화재 사고가 많이 발생했잖아요. 근데 네. 그 원인 중에 하나로 거론되는 게 이제 분리막이 이게 뭐 코팅이 잘못돼가지고 분리막이라는 게 이제 양극과 음극이 섞이면 이제 이게 불에 타게 되는데 네. 그걸 방지하는 게 이제 분리막인데 그거를 이제 150도까지 그러니까 화재가 나도 그러니까 만약에 불이 나도 그걸 견딜 수 있는 그 분리막 코팅 기술을 삼성 SDI가 좀 개발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술들이 만약에 또 접목이 되면 네. 뭐 이제 화재 사고 뭐 원인 중에 또 하나로 거론이 되는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으니까 한번 그런 뉴스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네.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부동자금이 지금 이제 우리 흔히 그냥 M2라고 하는 그 이제 그 시중 통화량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첫 3,100조를 돌파했다는 그런 기사가 있어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제 그 8월 달에 그 전년 대비해서 한 9.5% 정도 증가를 했고 이 M2라는 게 이제 언제든지 그 현금화가 가능한 예금이잖아요. 그렇죠. 뭐 현금이나 뭐 요구불 예금 또 MMF 뭐 2년 미만 뭐 정기 예적금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데 이게 한 8.8조 정도 좀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근데 2년 미만 정기 예적금은 오히려 좀 6조 원 정도 감소를 했는데 이제 그 저축성 예금 같은 경우는 8조 정도 좀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로 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이렇게 은행에 그냥 내가 뭐 2, 3년 이렇게 놓아가지고 뭐 금리 받고 이런 쪽은 뭐 워낙 금리가 낮기 때문에 이제 실제 데이터로도 그런 것들이 확인되고. 근데 이걸 현금성 자산은 지금 엄청나게 지금 많이 이제 늘어난 상태인데 지금 이거를 이제 어디로 돈이 어디로 갈 거냐 거기에 대해서는 좀 이제 많은 좀 고민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돈은 지금 역대로 많이 풀린 상황인데 이 부동산으로 가기도 좀 쉽지 않고 네. 근데 주식 투자하려는 분들도 최근에 고민이 대주주 양도차익과세 결론이 안 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미적거리는 좀 흐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고객예탁금도 좀 정체돼 있고 네. 그래서 이게 분명히 우리나라 투자 환경만 좀 개선되면 뭐 원달러 환율도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들어오긴 좋은 환경 맞는데 국내 수급적으로는 지금 분명히 뒷배경에 돈이 많은 건 맞는데 이거를 좀 주식시장으로 좀 들어올 수 있게 하는 뭔가 유인책이 좀 확실하게 좀 더 나와지면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같은 게 좀 해소가 되면 네. 상당히 좀 나중에 시장에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좀 시중 통화량이 뭐 역대 최고를 좀 돌파했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증권사 보고서가 잠깐만요. 지금 시간이 예, 좀 있네요. 그 증권사 보고서가 좀 많이 몇 개 좀 나와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 이게 그러니까 그 이분이 그 하나투자증권의 박승현 연구원님이 한 며칠 전에 쓴 건데 한화 예 하나투자증권 예. 그래서 제가 그 원래 월요일날 하려다가 이게 화요일날 하려다가 좀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그래서 소개하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요. 그러니까 기업이라는 그러니까 기업은 이익을 결정할 수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기업은 기업 자체가 왜냐하면은 기업은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만 하지 네. 그걸 사가는 사람은 결국 소비자잖아요. 소비자가 안 사가면 뭐 결국엔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익을 결정하는 거는 자기네가 생산은 하지만 고객들한테 달려 있다. 그걸 구매하는 그래서 기업이 결정할 수 있는 거는 이 뭐 구매 고객들이 이걸 사줘 가지고 내가 번 돈으로 이걸로 투자를 해서 다시 한번 가치를 창출할지 네. 아니면 이거를 뭐 주주들한테 그냥 배당 같은 걸로 나눠줄지 이 정도만 결정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앞서 얘기한 건 투자하는 거는 성장주, 그 다음에 나눠주는 개념은 가치주냐가 좀 결정이 된다 이렇게 좀 쓰셨고 때론 뭐 성장주가 가치주로 바뀌기도 하죠. 옛날에 SK텔레콤은 뭐 예전에 투자 많이 했잖아요. 돈도 네. 많이 벌고 근데 이제는 가치주라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뀌기도 하는데 근데 지금까지 한국 기업들의 투자는 굉장히 성공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90년대 이후로 30년간 이제 은행권 제외하고 그 총 2453조를 투자를 했는데 벌어들인 돈이 2739조니까 이제 투자한 것보다 많이 번 거죠. 한 300조 정도. 삼성전자가 30년간 231조를 벌었대요. 투자를 하고도 네. 그 정도를 남겼고 현대차가 53조, 포스코가 30조, SK텔레콤이 29조. 근데 반대로 한국전력은 이제 물론 국영기업이지만 번 돈보다 59조를 더 썼다고 합니다. 뭐 어쩔 수 없는 구조죠. 사실 한국전력 그렇죠. 뭐 예. 전기 요금 뭐 묶어놓고 예. 가스공사도 한 15조 더 썼고 그리고 그러니까 공기업에 대해서 저는 참 투자를 안 하는 이유가 예. 돈을 많이 벌 수가 없잖아요. 예. 벌면 또 아니 상장회사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데 네. 돈 많이 벌면 한전 왜 돈 많이 버나 이렇게 되잖아요. 맞아요. 은행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은행이 돈 많이 벌면은 아니 금리 낮은데 좀 국민들 딱 나오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아, 비 올 때 우산 빼서 국민들 주머니에서 이자 받아 갖고 말이야. 예. 그래서 이제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번 돈보다 그러니까 번 돈보다 투자했던 돈이 많았던 회사 중에서 뭐 대표적인 게 대우그룹 사실 망했잖아요. 대우그룹 그다음에 LG 디스플레이가 번 돈보다 하, LG 디스플레이. 예. 그다음에 대우중공업, 쌍용차 그리고 한보철강 뭐 기억하실 거예요. 예전에 뭐 IMF 때. 그래서 그런 기업들도 상폐당한 기업들도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벌어서 투자를 하는데 그 투자했던 금액을 다시 되돌려 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기업들은 계속 좀 어려워질 수밖에 없으니까 네. 좀 체크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여기서 주목할 건 BBIG 특히 이제 2018년도 이후에 이 기업들이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합니다. LG화학이 연간 2조 원 투자하다가 작년에 6.4조 원 투자했고요. 네. 삼성 SDI도 1조 원 안 넘겼는데 작년에 2조 원 정도 했고 네이버도 투자를 좀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네이버는 워낙 돈이 많아서 사실상 뭐 여기에 큰 영향 안 준다 이렇게 되어 있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투자를 그 증설하느라고 돈을 많이 태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수주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상반기는 좀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핵심이 뭐냐면 이 기업들이 앞으로도 투자를 많이 하고 할 텐데 관찰하셔야 될 게 뭐 특히 배터리 기업들 돈 엄청나게 태울 텐데 네. 이제 돈을 버는 거를 계속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버는지. 왜냐하면 LG 디스플레이처럼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최악의 경우에. LG 디스플레이도 그러니까 반면 교사라는 거죠. 그때 정말 잘 나갔잖아요. 돈도 많이 투자를 했고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뭐 중국도 맹추격을 하고 근데 결국엔 계속 매년 엄청난 돈을 투자하는데 그걸 회수를 못하니까. 그래서 이런 BBIG도 물론 좋지만 앞으로 네. 주주분들 체크하실 거는 실제로 돈 잘 버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좀 이따가 제가 또 한번 말씀드리고요. 지금 네. 오늘 일정은 보니까 이제 미국이 선물 옵션 아니 뭐 옵션 만기일이고 그다음에 그 이재명 이제 그 경기지사 예 경기지사 오늘 파기 환송심 오전 11시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예 어떻게 좀 결론 날지 한번 좀 지켜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또 관련해서 뭐 뉴스 몇 개만 말씀드리면 그 예 저번에 한번 그 일간투데이라는 이제 그 일간지에서 그 시진핑 주석이 12월 달에 온다고 그 단독 보도가 나갔잖아요. 그래서 한번 좀 종목들이 움직였는데 여기서 이제 하도 그 논란들이 되니까 직접 그 중국 현지 알아봤는지는 모르겠는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네. 일간 투데이가 그래서 시진핑 주석 측에서 뭐 낙관도 뭐 그러니까
온다 안 온다 반응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일간투데이 측에서는 좀 상당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되니까 한번 확인한 것 같은데 12월에 올지 안 올지는 아직 좀 결정은 확실히 난 것 같지는 않아요. 이 보도 내용만 보면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온다는 얘기도 뭐 많이 들리긴 하지만 투자하신 분들은 이게 확정된 건 분명히 아니니까 네. 그거 좀 유의하셔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화웨이가 중저가 스마트폰 사업을 이제 철수한다고 합니다. 그 브랜드명이 아노라고 하는데 메이트라는 게 이제 그 네, 네, 네. 아마 프리미엄 폰이고 네. 프리미엄 폰은 계속 한대요. 근데 이제 중저가 폰은 완전히 철수하고 그게 전체 물량의 한 4분의 1, 25% 정도 된다고 하는데 뭐 삼성전자 중저가 폰한테는 조금 좋은 뉴스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SK텔레콤이 그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결국 분사를 결정했습니다. 이사일 열어가지고 그래서 모빌리티 사업부 분사 결정했고 우버하고 조인트 벤처를 설립하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버가 이 조인트 벤처에 1,150억 투자에 들어가고 네. 팀앤 모빌리티라고 하더라고요. 이 이름이 이쪽에 575억 그래서 한 1,600억 정도 투자를 한다고 하니까 우버랑 이제 실제로 사업을 하기로 했다라고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보건기구에서 렘데시비르 클로로킨이 코로나에 효과가 없다고 결론이 나온 논문이 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걸 파이낸셜 타임즈가 보도를 했는데 이거 사실 이 렘데시비르 같은 경우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맞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문 결과로는 실제 그게 뭐 중증 환자나 이런데 크게 효과가 있는 게 증명이 안 됐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서 많은 것들이 좀 대기 중인데 렘데시비르 클로로킨은 일단 좀 모멘텀은 또 관련 기업들이 좀 많이 있을 텐데 길리아드? 어쨌든 조금 투자에 좀 주의하실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초장만 해도 다 렘데시비르만 얘기만 했었는데 그죠? 네. 네? 지난 4월달에 렘데시비르 외에 뭐 얘기한 게 있나? 다 렘데시비르. 예. 네. 근데 별로 이렇게 큰 효과는 없는 것 같다는 논문이 나왔다. 논문이 거죠?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게 효과가 있을 수도 있는데 네. 이제 증명을 못 한다는 얘기죠. 자 이제 9시가 됐네요. 거의 네. 됐습니다. 오늘 예상 지수는 일단 오늘은 뭐 한국은 좀 오랜만에 상승세로 좀 출발할 것 같고요. 한 9포인트 정도 상승 코스피가 예상되고 코스닥은 조금 빠질 것 같습니다. 843포인트 약보합선에서 일단 출발할 것 같고요. 어제 이제 빅히트가 급락을 했는데 네. 오늘도 일단 출발은 좀 하락하면서 시작할 것 같습니다. 한 3% 정도 네. 하락할 것 같고 코스피 쪽에서는 지금 뭐 삼성전자가 한 보합 정도 네, 일단 한 1% 정도 잠깐만요. 아 현재가가 한 보합 정도에 시작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 사실 이제 그 시간의 거래에서는 대부분 하락했잖아요. 미국 네. 중시가 좀 나스닥 선물이 급락을 해가지고 근데 오늘 일단 이제 미국이 막판에 좀 반등에 성공하면서 어느 정도 그 대부분의 기업들은 좀 보합권 정도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어제 뭐 뉴스 나온 대로 그 뭐 횡령 혐의 네. 그거 관련해가지고 뉴스 좀 나온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좀 하락 출발하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 아, 삼성바이오로직스 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그랬는데 어제 그 보니까 그거는 새로 발견된 혐의가 아니라 네, 원래 기소됐던 네, 거 네. 네. 그리고 이게 금액 자체가 47억밖에 안 돼요. 네. 그래서 자기 자본의 0.001%니까 이게 자기 자본 2.5% 넘어가야 거래 정지당하거든요. 상장 폐지 심사 들어가는데 네. 그래서 그 부분은 뭐 그렇게 주가에 큰 영향 안 줄 것 같긴 한데 일단 오늘 오전에 출발은 좀 좋진 않고요. 네. 오늘 좀 많이 출발이 좋은 기업이 어제부터 좀 움직였던 그 한국가스공사 아까 이제 아침에 말씀해 준 수소와 관련해서 예, 최근에 이제 정부 측에서 좀 굉장히 공격적으로 드라이브 걸고 있는데 이 한국가스공사의 그 가스를 이용해서 또 수소를 만드는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나 봐요. 그래서 네. 가스공사가 수소를 공급하고 거기에 따른 이제 대가를 앞으로 받게 되겠죠. 그래서 오랜만에 좀 모멘텀이 생겨가지고 한 2% 정도 상승세 좀 보이는 게 일단 코스피 쪽에서 좀 특징적이고요. 그다음에 하락하는 기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성바이오로직스, 또 금호석유, 또 코로나 치료제 관련 기업인 신풍제약, 또 두산퓨어셀이 요즘에 수소 관련주로 좀 많이 부상이 됐는데 일단 오늘은 출발은 조금 하락세로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쪽에서 좀 더 보면 풍산이 오랜만에 한 2% 정도 올랐고요. 오늘 네. 증권사에서 좀 목표 주가 좀 올린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하락하는 종목은 아 여기 유나이트 제약 안 그래도 오늘 한 3% 오늘 또 빠지는데 어제 뭐 그 TV 그 경제 한 경제 채널에서 네.
그 강덕영 대표이사가 출연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제 아, 오전에. 라이트 제약에? 예. 대표이사를 출연했는데 이런 경우도 되게 드문데 코로나 치료제를 만들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네. 주가가 사실 2만 원에서 두 달 만에 11만 원까지 갔어요. 근데 이제 어제 갑자기 오전에 너무 기대하지 말아라. 이런 이제 약간 좀 고백을 한 건지 모르겠는데 좀 양심적인 발언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치료제 임상 쉽지 않다. 네, 이게 네, 언급을 네. 해버렸고 그리고 우리 회사 주식 가격 올리지 말아달라고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게 뭐 정토방 들어가니까 또 그런 내용들이 많이 돌아다니기도 하던데. 네, 네, 네. 그래서 어제 그거 뉴스 그 방송 나오면서 뭐 진원생명과 부강약품 같은 이제 코로나 치료제 관련 기업들이 있잖아요. 네. 다 급락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대표이사가 이렇게 나서서 얘기했다는 건 이게 뭐 될 수도 있는 거 성공할 수도 있지만 사실 네. 대표이사라고 알겠습니까? 이게 임상이라는 게 어려운 건데 그만큼 되게 어렵기 때문에 투자하신 분들 너무 주가 올라갔을 때는 좀 조심해라. 약간 좀 경종을 울리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이 부분은 아, 조금 그렇군요. 예. 네. 그래서 오늘 유나이티드 지역이 어제부터 급락 오늘도 좀 안 좋게 흘러가는데 선배님이시네. 예. 그 배경을 좀 어디 선배님이요? 군대 선배님 군대. 아 그렇습니다. 찾아보니까. 네. 그리고 오늘 휴젤이 한 5% 급등하는데 휴젤 그 좋은 뉴스 있더라고 보톡스. 네. 그 중국 허가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 이번 달 안에만 승인 날 수 있다. 승인이 날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이제 임상 심사 그 심사는 다 종료됐고. 중국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거를 결론을 낸다고 하니까 이번 달 안에 뭐 중국 이게 계속 뭐 지난해부터 뭐 승인 난해 만에 계속 얘기 나왔던 종목인데 일단 이제 최종 결론이 난다고 하니까 주주분들은 이번 달 안에 좀 뉴스 잘 체크해 보시면 네.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뭐 개별 기업들 일부 움직이는 거 말고는 대부분 뭐 크게 변동성은 아직 없는 것 같고요. 야, 빅히트가 많이 빠지네요. 예, 6% 빠졌어. 그래서 물량이 이제 쏟아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추세가 네. 무너져 버리니까 코스피가 지금 보합이고요, 코스닥도 보합이고 하락은 아니지만 확실히 한국 증시에 좀 아직까지는 힘은 좀 없는 모습이고 개인들 조금 사고 외국인 조금 팔고 오전장 수급은 그렇게 뭐 큰 특징은 네. 아직 보이진 않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섹터 쪽으로 보면 수산주들이 오늘 좀 많이 오르는데 그 후쿠시마 오염수 그거 결국 방류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일본에서. 그렇게 되면 이제 일본 또 수산물에 대해서 이제 소비자들이 멀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국내 수산업체들 주가가 좀 큰 폭으로 반등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조금 특징적이고요. 하락하는 섹터 쪽에서는 지금 오늘 역시 그 코로나19 관련 기업들 램데시비르 관련주들이 네. 오늘 안 좋습니다. 아무래도 아까 논문 그 뉴스 때문에 효과 없다라는 이제 그런 부담감 때문에 에이, 거기다가 뭐 급등한 제약회사 오너 저 오너가 예. 그런 얘기 하고 그러면 뭐 투자 심리 되게 안 좋지 않겠나 예. 이런 예. 생각을 하시겠지. 아. 사실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약간 좀 다른 의견이 있긴 하시네요. 아, 물론 예. 이제 연세가 많으세요 보니까 친구니까 예. 예. 저보다 한 21년 정도 더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 네. 그러니까 이제 주가 오르면 괜히 상속 중요 뭐 이런 그러니까 그렇게 뭐 얘기하는 분들도 있네 보니까. 예. 그래서. 약간 좀 변동성 확대될 것 같고요. 네. 빅히트가 아, 좋진 않네요. 진짜 8%니까. 아, 지금 8%. 네, 8% 하락해서 공모가가 13만 5천 원이니까 아직까지 뭐 그 아침에 이제 김프로님 말씀해 주신 대로 뭐 벤처 펀드나 이런 데서는 아직도 이익은 이익이거든요, 사실은. 엄청 이익이죠. 네, 공모가에 또 엄청 왜냐면 네. 초기에 투자하는 분들은 맞아요. 엄청 맞아. 훨씬 싸게 샀죠. 네. 예. 네. 예전에 원래 그 빅히트가 처음 그 뭐 이슈됐을 때가 시총 2조 원 정도 얘기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것도 비싼 거 아닌 거 다 그랬거든요. 몇 년 전에. 근데 어제 11조 찍었으니까 사실 엄청나게 뭐 수익 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준비한 거 더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네. 하셔야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하셔야 됩니다. 네. 그 이제 보고서 중에 한국 투자증권에서 이제 시황 관련해서 좀 나온 얘기가 있는데 시황 관련된 보고서. 네. 네. 그래서 다음 주 코스피 밴드로 2340에서 2420 뭐 이렇게 밴드는 좀 제시를 해 주셨고 미국 대선 TV가 23일 날 열리잖아요. 대선 네. 후보 TV. 그때까지는 좀 아무래도 관망 심리가 작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네. 그래서 TV 토론 결과에서 이제 누가 승기를 잡느냐에 따라 업종이나 시장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이 여기서 이제 했던 얘기 뭐냐면 그때까지는 미리 예측은 하지 말고 토론 결과 보고
뒤늦게 좀 그 투자를 해도 늦지 않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조금 좀 관망하자. 뭐 그런 좀 의미인 것 같고 네. 트럼프가 마지막 승부수 띄울 것 같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습니다. 1차 토론에서 졌다는 이제 평가도 우세하고 2차도 취소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제 아마 마지막 승부잖아요. 사실 트럼프 입장에서는 네. 이번에 못하면 결국 지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여기서 승기를 잡게 되면 증시에는 오히려 또 안 좋을 수 있는 게 이 지지율 격차가 줄어들면 트럼프 대통령이 또 나중에 불복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좀 증가하겠죠. 그러니까 네네. 바이든으로 지금 거의 되는 분위기가 맞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잘해버리면 이게 누가 될지 또 모르니까 불확실하고 네. 친환경 테마주들한테는 또 악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 이벤트를 좀 염두에 두시고 친환경 테마 하시는 분들도 지금 뭐 바로 하는 것보다는 네. 차라리 확인을 하고 급하지 않게 좀 대응하시는 게 좀 좋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월간 디스플레이 패널 동향이라고 IBK의 그 김은호 연구원님이 쓰신 건데 요새 되게 뭐 LG 디스플레이 분위기가 좀 좋더라고요. 실적도 흑자도 그 미래에셋 대우에서 보고서 보니까 원래 3분기 영업이익 740억 예상했는데 1,590억으로 올려버렸어요. 두 배나. 네. 그래서 지금 생각보다 LG 디스플레이 실적이 되게 잘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그 배경은 이제 TV가 너무 잘 팔려가지고요. LCD TV가. 그래서 패널 가격도 지금 급등을 하고 있고 이게 근데 어느 정도 꺾일 줄 알았는데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유례 없는 지금 호황이라고 좀 할 정도로 지금 연말까지도 가격 분위기는 좀 좋지 않을까. 특히 연말에 이제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이런 이제 또 소비 시즌 다가오기 때문에 12월까지는 좀 유지될 것 같고 수요도 좋은데 재고도 되게 좀 이게 없어가지고 네. 공급도 그렇게 많지가 않다 보니까 너무나 좋다 그럽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걱정한 건 올해 너무 좋아가지고 내년에 이제 기고 효과 때문에 네. 내년에 좀 오히려 성장률이 둔화되는 거 아니냐 그걸 좀 걱정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올해 연말까지는 상당히 좋을 수밖에 없고 TV도 좋은데 또 다른 IT 기기 뭐 여러 가지 PC라든가 노트북 이런 쪽도 워낙에 지금 패널 공급이 좀 부족해서 네. 굉장히 이제 쇼티지 상황이 좀 나오고 있어서 좋고 OLED TV 쪽도 지금 LG가 광저우 공장 이제 가동 들어가고 있고 이번에 모바일 쪽으로도 애플의 그 어느 정도 한 2천만 대 정도 들어간 것 같더라고요. 애플 아이폰 쪽에. 네. 그래서 8천만 대 중에 한 2천만 대 들어갔으니까 적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모바일 쪽도 지금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연말까지 좀 분위기는 좀 좋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으니까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는 게 그 유통 업종 3분기 실적 프리뷰 자료가 하나 있는데 네. 한국투자증권에서 나온 보고서인데요. 이것도 그 3분기 요즘에 이마트 주가 되게 좀 좋잖아요. 9월달 실적 발표하고 나서 그래서 3분기 유통사들 7개사 영업이익은 당연히 줄어듭니다. 작년보다 줄어드는 건 맞는데. 조금씩 점진적으로 2분기보다는 3분기가 좋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업체별로는 이마트하고 좀 롯데쇼핑이 좀 실적이 예상보다 좀 좋을 것으로 좀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네. 백화점은 좀 크게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편의점도 아직까지는 좀 부진하다. 일단 3분기 실적까지는 다만 이제 이 연말로 갈수록은 워낙에 상반기까지 안 좋았기 때문에 조금씩 회복하는 그림으로 좀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네. 최선호주는 이마트를 좀 지목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이마트. 예. 요새 근데 이마트 주가가 워낙 좀 좋아가지고 네. 주가는 좀 많이 올랐더라고요. 아 트럼프가 무슨 얘기 하는지 NBC 거기 링크 들어가 봤더니 지금 안 되네 여기는. 왜요? ABC는 되는데 NBC가 안 되네요. 네. 오늘 그 동시에 뭐 네. 예, 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는 안 되는 지역이라고 뜨는데. 아, 볼 수 없는 지역으로. 네. 아쉽네요. 박하다 NBC. 네. 자 오늘 뭐 준비하신 내용은 다 나왔나요? 네. 네. 그리고 뭐 시장 뭐 한 말씀 해드리면 네네네네. 지금 어차피 지수가 뭐 또 최근에 많이 올라왔다 좀 한 3, 4일 정도 빠지고 있는데 어차피 지금 불확실하기 때문에 사실 시장이라는 게 불확실한 거 싫어하니까 불확실성 장이라고 좀 생각하시고 어차피 이제 악재는 여러분도 다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뭐 대주주 양도세라든가 대선 문제란 결국 이거는 다 시간 지나면 다 해결될 이슈들이거든요. 네. 언젠간 다 지나간 문제들이니까 여러분들이 하실 거는 뭐 이럴 때일수록 뭐 현금을 좀 일부 갖고 있는 것도 물론 좋은 전략이고 네. 또 현금을 투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실적 뭐 제가 여기서도 소개해드리지만 증권사 보고서나 뉴스 보시면 실적 잘 나오는 추정치 상향되는 기업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 것들이 어제처럼 변동성 클 때
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오를 땐 사지 마세요. 지금 어차피 지금 여기서 지수가 뭐 2,500을 뚫고 갈 만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변동성이 나오는 날을 좀 기다리셔가지고 저가에, 그러니까 올해 연말하고 내년 초를 대비해서 네. 좀 한번 포트를 다시 한번 재구성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요새 과거에도 그랬지만 원달러 환율, 제가 기억나는 게 2017년도에 그때 원달러 환율이 1,050원까지 갔을 때 네. 대부분은 수출주가 다 안 좋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때 주도주가 삼성전자였거든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둘만 갔어요, 사실 그때. 그때 갔던 게 그거랑 롯데케미칼. 네. 이제 그 화학 쪽은 워낙 업황이 좋아가지고 그쪽, 그러니까 반도체하고 석유화학이 그때 다 투톱으로 이끌어서 좀 갔는데, 수출주다 내수주다 너무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환율 보실 때도 중요한 게 이게 경쟁 상대들하고 또 이 환율도 봐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중국하고도 경쟁을 사실 많이 하니까 위안화가 가면서 원화가 가는 거는 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어차피 같은 상황이네요. 근데 위안화가 약한데 사실 원화가 약 뭐 강세로 간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겠지만 그런 경우는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중국의 수출 경쟁이 오히려 올라가고 한국은 떨어지니까. 근데 지금은 그런 국면은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또 최근에 지금 IT 집중 매수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봐서는 충분히 좀 그 환율 면에서 유리한 국면에 좀 들어간 건 사실이니까 좀 크게 보신다면 여러분들이 네. 뭐 장세는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조금 조정이 있을 때 저렴하게 좀 매집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인 것 같다. 네. 그러니까 뭘 사느냐가 문제인 것 같아요, 항상. 네. 그게 제일 어렵습니다. 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그리고 이번 주 내내 저희 아침 개장 시황을 담당해주신 우리 염블리 염승환 차장님,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차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